요거 냈던 분이 올해 9월 모평 출제했습니다. 네. 제재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6월보다는 9월 쪽에 가까워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올해 법안 나옵니다. 과학이나 기술 제재보다는 인문 제재 쪽이나 사회 제재 쪽이 어렵게 될 겁니다. EBS 없는 작품이 현대 소설에서 취재가 될 것이다. 외작품은 아마도 시나리오로 각색돼 있는 뭔가가 나올 것이다. 혼문장, 견문장이거든요. 네. 올해가 안 나와요, 시험에. 어? 이건 진짜. 거기까지 아, 할게요. 이거는 근데 예. 너무 위험합니다. 출제 교수들 사이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작년에 EBS 연계 관련해서는 작년 수능 거의 일주일 전에 했죠, 저희가? 정치자 선생님께서 올해 이제 수능 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두 배로 두 번의 출연을 좀 해주신다고 해요. 6개월 분석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전반적으로 먼저 다루고 마지막 예측은 수능 시험지가 다 나올 때 그때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좀 먼저 저희가 전초전을 먼저 깔아놓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능 국어의 대부죠, 여러분들. 작년에 엄청난 이제 적중률을 기록했던 수능 국어를 책임지겠다, 정지아 선생님. 나와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오늘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네. 투명하게 평가원을 보겠다. 네. 그것도 깨뜨려봤네? 이걸 맞췄다고요? 이걸 맞췄어요. 저는 이제 94년도부터 수능을 가르쳤고 수능의 탄생부터 난 있었다. 네, 그다음에 진짜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강의가 처음 시작하는 정진학원 J&J 에듀에서 이투스의 전 단계. 아, 형 이투스의 전 단계. 아, 전신이군요. 네, 전신이죠. 아... 네,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했고 뭐 제 자랑이지만 네. 전체 모든 과목 통틀어 전국 1등을 했었고 수능만을 분석하며. 오로지 수능만을 위해 살아가는 와. 네,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지선생님! 아! 네. 또 1년 전에 네. 그런 저희가 정말 엄청난 선생님 또 적중을 기록하셨다 보니까 네. 스포트라이트 때 또 그쪽으로 시험 경영학자나 있거든요? 사실 그전 년도 그랬고 예. 계속 그래 왔던 건데 그것도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네. 뭐가 좋냐면 학생들이 고민하는 문제, 시간에 부족한 문제 유명 강사한테 배웠는데 시험장에서 못 써먹겠어. 오늘은 좀 뭘 말씀드릴 거냐면 찍어주는 거는 지금 걸려요. 걸려요? 네, 네, 평가원이 걸릴 수 있어요. 작년 그 영상의 조회수가 20만이 넘었기 때문에 아직 출제위원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시는가요? 참 궁금할 거예요, 저거, 그죠? 네네. 평가원에 출제했던 분들이 출제교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알고 있죠. 아니,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왜 제, 알아요? 제 노하우. 그분들이 누구냐면 국어 교과서 출판사마다 다르잖아요. 다르 좀 많아요. 지필진들이에요. 이제 그분들이 없어지기만 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연구원들 전화하고 정보 준 애들이 교수님이 에... 들어가서 사실되면 전 또 뭘 주냐면 보상을 주죠. 아 집단 지성을 활용하네요. 네, 그래서 올해는 정보원들에게 좀 더 많이 주기로 했어요, 저 돈을. 사실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되게 두려워했잖아요, 사실. 걱정하고 잘못했을까 봐. 저 엄청 두려워했죠. 네, 근데 어떻게 근데 초면이었잖아요. 결과가 어땠어요? 결과 엄청났죠. 결과 엄청났죠. 사실 이 방송에 오케이 때릴 수 있는 사람은 네. 리얼정밖에 없다. 아, 그건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아니 이건 없어요. 네. 제가 오늘 나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분석하면서 수능의 전반적 흐름 얘기해 드리고 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대처해야 될지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까지 오늘 말씀드릴게요. 문제 구성의 원리까지? 네, 출제자들이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와... 이건 진짜 제 노하우거든요. 그쵸. 올해 6개월 사실상 공통플로 선택이 처음이기 때문에 네네. 학생들이 어지러워요. 뭐 언어외치 학과 작문 선택부터 시작해서 다사다난한 네네네. 그런 어떤 수능국어의 그 역사를 좀 겪었는데 네. 이제 9월 끝나고 정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야죠. 확실한 방향성 잡기 때문에 잡아드리려고. 본질적인 구성 원리 나와줘야 돼요. 네, 나와줘야죠. 정말 오늘 제 방송 듣는 문과 학생들은 환호성을 칠 겁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문제 보면서 네.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관 말씀만 먼저 민호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민호님 우리 학교 때 공부를 좀 잘하셨잖아요. 저요? 예. 많이 했죠. 많이 잘했어. 엄매를 선택하는 학생과 화자가 선택하는 기준이 뭘 것 같아요? 간단하게 네. 그냥 공부 안 하는 애들은 화작하고 솔직하게 까야지 뭐. 공부하는 친구들 엄매로 가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야.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 뭐죠? 화작이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문법은 제대로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그럼 화작을 선택했는데 지금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끝났어요. 네, 그런데 화작을 빠르게 푸는 법도 오늘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나 진짜 민호님 방송에서 너 열심히 하잖아. 근데 그동안 왜 안 불렀어, 나를? 이제 딴 여자 좋아하고! 딴 여자! 결국 끝이 중요하다! 일단 끝이 중요하다. 예. 들어가. 자, 네. 본격적으로 선생님 어떤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볼까요? 작년 수능부터 한번 보죠. 예. 작년 수능 문제를 예. 일단 예. 봐야 된다. 이거는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쵸. 나하고
복합제제가 나왔죠? 맞습니다. 이 복합제제는 인문복합제제입니다. 그죠? 예. 인문복합제제. 올해도 이 복합제제가 분명히 출제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네. 이건 변화가 없을 거예요. 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서영은의 사막 언어로 소설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류작가 작품이 아주 오랜만에 나왔다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예. 원래 여류작가 작품 잘 안 내거든요. 네. 수능 역사상 여류 소설가 작품이 다섯 번째 나온 겁니다. 그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문제 푸는 건 이 보기 기준으로 다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들이에요. 네네네네. 오늘 그것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자, 그 다음 이거 뭐예요? 채권이잖아요. 네. 그걸 법하고 법이? 연결시켰죠. 네. 이제 요 얘기도 오늘 좀 중요한 얘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막 법 나오면 소름 돋는 친구들 있죠. 어, 그렇죠. 올해는 편하실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편하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최고 원조 기억나시죠? 네, 이거. 저 진짜 칼날이 또 맞네. 칼날 여기. 네. 영웅소설. 영웅소설. 네, 이제 이것도 또 제가 올해 또 큰 범주 내에서 네. 말씀 살짝 드리고 갈게요. 어, 좋습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34번부터 37번.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냈던 분이 올해 9월 모평 출제했습니다. 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네 알죠. 뭐, 왜 당신이 알고 있냐고. 500원! 왜 저 어떻게 알고 있어? 그럼 저런 거 수능까지도? 가능성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때 애들이 여기서 조금 헤맨 거 사실이거든요 또? 이거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는데 네. 어쨌든 요거 갖고 올해 9월 모평에 메타버스를 냈거든요. 네, 기억하실 거예요. 가상세계에 대한 기술, 기술! 기술 질문. 우와! 기술! 네, 이거 여러분들 올해 이거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 이분이 선지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면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와. 이런 거는 처음 보죠? 이런 분. 어, 진짜 처음 봐요. 근데 왜 안 불렀어요? 끝.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갖고 또 하나 드릴 말씀.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역시나 칼날이 제대로 먹혔어요. 이거. 자, 이거는 사람들이 작년 선생님들 예상을 못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설마 3위 곡했거든요. 네, 6월에 관동별곡 나왔으니까 동일한 작가의 작품이 수능에 안 나온다는 경향이 있었다.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이상하다 이거 느낌. 어. 이거 나올 것 같다. 요 얘기했고 제가 이별의 정서와 관련된 거 나온다고 했던 신음 나왔습니다. 네, 그거 지금까지 기억하실 거예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자, 아유, 이용학의 그리움. 아, 네. 이거는 뭐 진짜 정점을 찍었죠. 북한 작가. 네. 그러면 네. 제가 뭐라 했냐면 고향 테마가 나올 것이다. 근데 역시 이시영의 마음의 고향 2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아예 보기도 네. 고향으로 그대로 직결. 그대로 갔죠. 아. 이런 분석들이 그냥 분석되는 건 아니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냥 막, 자, 그럼 이거 갖고 이제 보도록 할게요. 문학부터 볼까요? 문학부터 한번 봐보죠. 자, 여러분들 일단 2019학년도 2020, 2021 수능 그리고 올해 6구평에 문학 제재를 선생님께서 정리해 오셨어요. 네. 자, 이런 이유가 있다면요? 이런 걸 누가 보고 들어갈까요? 출제교수 볼까요? 안 볼까요? 기출 목록을 보겠죠. 아, 보겠죠. 기출 목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너무 많이 나왔던 건 빼고 좀 새로운 건 넣고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하겠죠. 어, 배분을 맞추겠죠. 네, 테마도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럼 네. 잘 보셔요. 2019학년도에 이제 출생기가 비연계였고 사가래 마린 눈이 연계였어요. 이거 그대로 맞췄었어요. 그때 현대솔도 이거 그대로 맞췄었고요. 네? 일동종이관은 수능시험 3일 전에 제가 얘기해서 맞췄었고요. 임장군도 제가 이거 그냥 그대로 맞췄던 뻥 아니에요. 그대로 다 맞췄었고요. 오발탐도 극문하고 나온다는 거 맞췄었어요. 진짜로. 자, 그런데 예, 그다음 예. 거 보세요. 자, 2020학년도 수능에서 다 사람들이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가 아니고 윤동주의 자화상에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어? 바람이 불어 나온다고 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김기택의 새 이거는 EBS 외였습니다. 이거 안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 나온다고 했어요. 자전거도도. 와. 이게 왜 중요했냐면 이때 애들 좀 깜놀했거든. 어, 자전거도도 네, 나와? 이유가 있어요. 어. 이분이 88학번이야. 나이가 53이에요 이분이. 젊은 작가의 작품 출제를 안 해요. 그죠? 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다고요. 사후 작가들은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성장기 소설이에요. 성장기 소설. 성장기 소설 테마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예? 옛날에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라는 작품 있었죠? 처음 여류작가 작품 나왔던 거? 예, 예, 예. 그것도 성장 테마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점을 주목해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였고, 그 다음에 월소는 16경과, 이건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제가 어부사실을 맨 처음에 예상을 하다가, 예, 예. 그분 대학, 뭐 어느 대학에 예, 파견돼서 수업 들었던 내용들을 다 뒤졌어요. 예. 뒤졌더니, 월세는 16경가를 굉장히 수업 시간에 강조하신 거예요. 어부사실 강조하다 어부사실 때려치고 춘, 하, 추, 동인데 춘, 하, 추, 동의 동적 부분이 나올 거다 하면서 계륵 얘기를 해줬다고요. 진짜 위치까지? 다 했어요. 근데 그대로 나와서 계륵 얘기 나와가지고 그대로 우리 애들 풀었죠 그냥. 이게 사실은 정말 이 고전식 핫했어. 이때 수능 끝나고. 계륵 해서. 어, 그건 왜 그랬냐면 개수정이 뭐 선생님이 예, 예? 네이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긁어와서 베껴서 강의를 한 거야. 근데 그 네이버의 내용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애들 난리가 났었는데 그 다음 이것도 얘기할게요.
이것도 제가 왜 예상했냐면 사설 모의고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긴 소설이 나온다. 이게 20권짜리예요. 2대 께 나올 거다. 가정사가 있고 외부사가 있는데 가정사가 나올 거다. 근데 가정사 그대로 나왔죠. 야,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이게 사실상 겉만 적중이 아니라 네. 어떤 부분이 나올 것인가. 네네네네. 그 설계 지점마저도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방송 보신 분들 저 지금에서는 구라 아니냐.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작년 거 보시면 제가 원래 이용학의 그리움을 별표로 하나 쳤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출제 기수 섭외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학사 일정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밀렸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업이 없는 교수들이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복고풍이 나온다고 해서 맞아. 나왔던 게 나온다고 했을 때 기억나시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나왔죠? 이거 나왔던 거죠? 이거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뭐냐 북한 작가가 들어간다. 네네. 그게 진짜 소름이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한대 씨가 네. 선생님이 갑자기 안 했다가 직전 되셔서 네. 확 강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누가 제보가 들어왔는데 훈우구 고대 교수가 들어갔다. 그래서 좋은 정보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전화했죠. 우리 연구원이. 그랬더니 지금 수업하고 계시는데? 이래가지고 그분이 아니었고. 아.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여기서 주제 같은 거 밑에 보시면 써놨을 거예요. 보시면 알 거예요. 삶에서 느끼는 허무와 이를 극복해야 되는 인간의 좋은 테마죠?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림 이런 테마 아시죠? 예. 최초의 비문사 기지. 영수증 그 다음에 이제 수필인데 마음의 고요함을 치고 다 교훈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예. 슬픔과 절망은 나올 수가 그렇죠. 없고 나온 교육적.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요? 수능 시험 볼 때 슬픔과 절망 갖고 자살할 수 있으니까 명. 생각을 해봐요. 다운되게 풀어. 민우님이 오수까지 과정에서 예? 시험 보고 나오고 떨어졌을 때 자살 충격 있었어 솔직하게. 정말 그 예. 나름의 예. 공항이라고 해야 됐죠. 야 오수에서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건 대단한 정도가 아니고 인간 승리인 거예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한 것 같지만 정말 대단한 게 선생님 보통 사람 아니에요. 아니 존중해줘야 되는 게 아, 이제 올해요. 이제 올해예요. 자 보세요 올해예요. 김기림의 연류는 이걸 EBS 외웠어요. 그렇죠. 대장간의 의혹은 EBS 내였죠. 예. 주제 보세요. 초라한 삶에서 벗어나 열정 삶을 살겠다. 아 주제 테마 좋죠. 도시 삶에 대한 성찰과 참된 삶을 회복한 소망 좋지요. 시 먼저 볼게요. 종가 유치와 노장안의 종가입니다. 현대시. 어떤 애가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제가 EBS 중요 목록에 전 종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애가 글을 썼어요. 이게 뭐야. 뭐냐 하면 여러분 연계는 수능이 연계지 모평은 연계가 아니에요. 모평은 수능에 안 낼 걸 내는 거예요. 나는 모평에 뭐 나올진 전혀 몰라요. 나는 수능에 나올 것만 분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평 적중 이런 강사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모평을 어떻게 적중해요. 오히려 모평에 낸다는 것은 수능 때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여주 작가가 시 쪽에서는요 네. 현대 씨가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어. 2003년에 강원계 우리가 물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성영웅 소설이 수능에 나온 적이 두 번 있어요. 박시전. 예예예. 예, 예, 예. 근데 거기에 박시라는 여성영웅의 영웅성이 부각된 건 하나도 없어요. 기생하고 놀아났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이런 테마가 정서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최봉 간병곡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요. 최봉이라는 여성 아버지의 권위에 대응하면서 구시대적인 것들 뚫고 가는 어떤 진취적인 이런 내용들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해해주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건 얘기하면 안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출제가 다 끝난 뒤에 그때, 지금 타이밍. 그때 얘기할게요. 노래와 이야기가 조화를 이루는 시에 대한 사랑이 지향이잖아요. 예. 예술적 정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요건 좀 좋아한다. 굉장히 거. 좋아하는 테마이고요. 네. 테마가 바뀔 거고. 맞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 저는 올해, 이건 진짜 팁으로 드릴게요. 소설과 시나리오를 묶었죠. 에이, 9월에? 오랜만에? 이거 어떻게 묶은 거예요? 에이, 갯말. 묶었죠? 네, 극하고. 저는 요게 나올 거라고 봐요. 이거 너무 과감한 느낌.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갯마을 소설, EBS에 없습니다. 네. 얘도 EBS 없습니다. 네. 외작품이에요.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작가의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동일하게 시나리오 각색된 게 있을 거라고요. 그치, 그치. 각색된 거를 예? EBS 내에 있는 게 없어요, 별개. 그렇다면 무슨 얘기가 된다? 왜? 아! EBS 없는 작품이 현대 소설에서 취재가 될 것이다. 외작품은. 그러면 연계는? 연계는 비연계가 될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작품은 아마도 시나리오로 각색돼 있는 뭔가가 나올 것이다. 그... 거기까지. 이거 진짜... 거기까지 갈게요. 이거 근데 예. 너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험합니다. 괜찮아. 이게... 거기까지. 정말 과감해. 요 분이 들어가면 갯마을 뽑은 사람이 들어가면 그러면 극문학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극문학이 나오면 얘는 EBS 외께 나올 거고 EBS 외께 나올 거면 이미 극문학으로 각색돼 있는 작품이 묶일 거니까 그걸 저는 머릿속에 지금 두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상 비연계를 맞춘다 거의. 예. 네, 근데 그런데 있어요. 그 작품이 하나 머릿속에 있어요. 아 이거는 예 네, 나중에 예 네. 제가... 나중에 할게요 이거. 여기까지 예 거기까지. 와 제가 다 가슴이 뛰네요 이거는. 네. 야 저도 이제 수능을 많이 봐봤지만 선생님께서 그 작품을 맞추
뭐 맞출 것 같기도 상관없이 네. 그 학생들의 그 편안함 그 딱 파세본 네. 검사할 때 그 만났을 때 그게 있대요 그게 엄청나 그게 네. 설령 한두 개라는들 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게, 그렇죠 이게 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11월 18일 수능 직전에 마지막 여러분들 네. 정리가 있을 예정이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비문학도 한번 봐볼까요? 비문학도 한번 봐야 돼요. 비문학 예측이 더 어렵거든요. 비문학은 뭐가 나온다라고는 좀 어려운데 과학이나 기술 제재보다는 인문 제재 쪽이나 사회 제재 쪽이 어렵게 될 겁니다. 어? 이거는 문과계로 준비한 학생들은 굉장히 유리하죠. 그동안 너무나 문과들을 무시한 체제에 과학 기술 제재가 어렵게 나왔단 말이에요. 늘 그게 네. 최고 단위였어요. 이 얘기를 출제 교수들 사이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여기까지 인문지문이나 사회지문 같은 경우는 다 뭐였어요? 내용들이 사회지문은 경제지문이었죠. 네. 너무 그동안 경제 쪽에 치중됐죠. 맞아 맞아. 왜 경제 사회지문이 경제와 법이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올해 법 안 나옵니다. 잘 보세요. 괜찮아요? 잘 보세요. 법이죠. 법이죠. 법 있죠. 법 있죠. 3년 네. 연속 법을 때렸어요. 아니 무슨 애들 다 법관 만들 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너무나 편중성을 갖고 있다. 네. 자 그래서 나온 틀어진 게 이번에 뭐냐면 광고를 틀어버린 거예요. 여드름은 좀 심했죠 사실은. 네. 사회 제재가 변화가 될 것이다. 인문 제재는 논리가 나올 수 있고 저는 논리나 철학 사상 쪽이라고 봐요. 아... 그래서 올해 인문 제재가 어려울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지. 네. 네. 그 다음에 기술 제재는 자 이거 보세요. 과학 기술 쪽이죠. 이거 만드신 분이 이거 하신 분이에요. 공통점이 영상입니다. 이분이 들어갈 와 소름 돋았어. 예,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영상 전공? 영상 와, 영상 하신 분이에요. 이거? 영상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어떤 친구 지금 여기 댓글 썼잖아요. 예느님 비트코인 질문 가자. 경제잖아요. 도박성이 있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을 블록체인 기술 예, 기술을 메타버스하고 연결시킨 거. 그러니까 가상 세계 아닙니까 AR, VR. 예예. 이거를 더 본격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일단은 되게 이게 올해 되게 신규 등장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럼 두 개 다 됐어요? 예, 두 개. 네. 그럼 뭐 이게 무슨 일진지 뭔지. 나발인지 필요 없어요. 굉장히 쉽죠. 그냥 껌이에요 껌. 이건 씹어야 돼요. 질겅질겅. 독서 제재가 부활했잖아요. 네네. 있었죠. 2014 무시절에. 네 있었죠. 있었죠. 사실 저 때였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되게 놀랐어요. 네네. 굉장히 복고적이다. 그 당신 때 아닌 때가 있었어요? 5년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올해 6월, 9월 네. 문제 보면서 문제 접근 태도 네. 어떻게 하면 좀 확실하게 네. 잡아갈 수 있을지 네. 실전 꿀팁 네. 여러분들 올해는 6월보다는 9월 쪽이 가까워요. 야 오히려 네. 6월보다 가까울 수 있다 평이 많은데 아니, 제재적 네. 난이도는 9월 쪽이 가깝지 않다는 게 아니고 예? 제재적 측면은 9월 쪽이 가깝지 문제나 질의 퀄리티는 6월보다 떨어지지만 예? 어떤 제재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9월 쪽이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 정말 과감한 예측으로 가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선생님의 안위가 걱정이 돼요, 늘. 더 안위가? 괜찮습니까? 어차피 인생 한 번 죽는 거. 대년에. 자, 이 문제는 이거 보세요. 푸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민호님. 잘 보세요.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잖아요. 얘는 제시문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요거는 관계가 그러니까 보통 이거 읽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죠? 네네. 이거는 얘와 관계가 없죠. 그냥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자,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잘 보세요. 첫 문장을 읽으면서 특정 전공 분야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인 줄 알았어. 생각해 보니 이런 독서의 모습이 낯설지 않아. 네? 우리도 학교의 보고서 작성을 위해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의문점을 나누며 의논하는 경우가 많잖아라고 얘기했죠. 3번이잖아요. 그죠? 바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왜 봐요? 4번 한번 왜 보세요? 왜 읽냐고요? 답이 3번 읽으면서 나왔잖아요. 이런 데서 장난질 치지 않거든요? 이거를 얘가 연결시켜 읽으면 바보예요. 왜? 발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답이 있어 라고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풀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쉽게 되고요. 보셔요. 자, 요 문제가 어려웠던 문제예요. 맞아요. 아, 바나나 먹기 싫다 했죠. 이거 어려웠던 문제인데 네. 이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게? 학생들이 줄을 쭉 글을 읽어요. 읽고 나서 이제 튕겨나가요 글들이. 튕겨나간다는 느낌 아시죠? 네. 그 언어들이 어휘들이 익숙하지 않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쵸. 몰라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냐면요. 잘 보세요. 요거 갖고 뭐 만들었죠 민우님? 요거 만든 거죠. 네네. 그럼 물어보세요. 이거 한문단이죠. 네. 그 한 문단을 갖고 다섯 개 선택지를 만들었죠? 네네. 그럼 이거 이 선택지 뭐 단위로 만들었을까요? 문장 단위로 만들었죠. 문장 단위? 문장 단위로 끊어가면서 보면 다 보여요. 이걸 다 읽고 이 문제를 보니까 또 읽게 되잖아요. 이건 A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한 문장씩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 선지하면 보세요. 네. 그러면 다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아... 그런데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나쁜 놈들이야.
이게 한 문단이냐? 너무 길잖아요. 길게 해서. 너무 요새는 그 문단의 길이를 길게 해서 정보를 집약적으로 때려박아요. 정리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치. 이런 A가 나오면 반드시 명심하셔서 끊어서 문제를 푸세요. 써먹는 팁이에요. 네, 이거 진... 수능시험 보기 전날 우리 저기 민우님 방송에 예예. 4월 때 비문학 찍는 법 제가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6방 세트 구성일 때 어떻게 찍어야 나오는가? 그럼 이렇게 찍으면 4개 이상 맞을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공개. 이제 문제 구성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가가 일반적인 얘기고 나가 구체적인 얘기거나 가가 추상적인 얘기고 나가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보통 이런 8번 문제는 답이 가보다 나에서 나와요. 얘가 나에서 나와요. 자, 그럼 재밌는 거 해드릴게요. 네, 기억 니은이죠? 기억 니은 어디에 있죠? 나에 있죠? 네네네. 나에 있죠? 네, 하나 썼어요. 나에 있어요. 그럼 나가 2개 나왔어요. 네, 나나. A 가에 있죠? 5번 얘는 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건 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문제 구성의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를 세팅하는 원리였다. 네. 정확하게 정답 선지가 떨어진 구조. 네. 네.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예. 되게 어렵다면 이게 지저분하잖아. 영어가 더 많아, 영어가. 보기 문제죠. A를 바탕으로죠. 어디서 나왔어요? 끝문단에서 나오죠. 뒤에서 나왔죠. 네네. 보통 보기 문단은 뒤에서 나요. 그런데 만약에 일치 불일치 문제의 답이 뒤에서 나온다면은 네. 너무 뒤에서 편중돼 있어요. 그렇죠. 얘는 앞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와. 이렇게 문제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 기억 니은을 보고 하는데 이건 기억일 거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면서 푸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21번 이 문제 되게 학생들이 많이 틀었던 문제입니다. 맞아. 은근히 네. 오답이 높았어요. 껌이에요, 껌. 틀게 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보기의 보기에서? 관점에 아니면 틀려요. 두 번째, 선택지 앞뒤가 모순되면 틀려요. 네. 세 번째, 이게 다 맞으면 감상이 잘못된 거면 틀리는 거예요. 네. 이건 제가 쉽게 풀어볼 테니까 보세요. 사람을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며 그와 같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위안이나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마음의 상처도 있겠죠. 이때 동일시의 상대를 부정하거나 외면당한 줄 알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기도 해요. 또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에서 아예 벗어나고자 해요. 이게 뭐냐면 어때요?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한 해결 방법이에요. 무사와 악사에서 기범이 보이는 기행과 궤변은 일귀를 동일시하려는 자생들로 의식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범은 일귀를 뭐 한 겁니까? 동일시한 거죠. 예. 왜 동일시했죠? 네. 존경하거나 사랑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5번을 볼게요. 기범이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너. 기범, 너가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동일시의 대상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에요? 말이 안 되죠. 기범이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에? 너, 얘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어? 동일시는 뭐였습니까? 존경이나 사랑이죠. 사랑이죠. 이게 어떻게 존경이 돼? 말이 모순되잖아요. 그 답은 5번이죠. 이거가 어떻게 틀리게 하는지 출제자가 만드는 걸 알면 그냥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테마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윤리고 윤리고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수능이 안 나오죠. 예. 수특에 있었던 연계 작품인데 네네. 이런 테마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더 이상 안 돼. 미안해요. 9월 목표로 넘어갈게요. 네, 하작도 좀 보여주고 해야 되니까. 예예예. 예, 예. 그걸 이제 앞에서 풀어드렸으니까 뭐 이것도 똑같이 푸시면 돼요. 한번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네, 광고 나왔어요. 저는 올해 법제재가 안 나온다고 본다. 그럼 섭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재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경제는 모르겠지만 이제 법은 아니다. 자, 문제를 볼 때 여섯 문제 나오잖아요, 민우님. 네네. 그럼 잘 보세요.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자, 이거는 우리가 풀었어요. 자, 이 문제가 너무 심한 게 쉬운 문제였어요.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낸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거는 너무 심한. 이건 선택지 부분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윤을 보게 되면 어때요? 경쟁은 약화가 아니고 강화가. 이건 너무 쉬워서 그냥 이거 문제 되신 분들은 여드름 치료제 바르세요. 이것도 그냥 일반 상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근데 너무 쉬웠다. 왜냐하면 3번 보세요. 예. 자,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한 가격의 상품 공급량에 따라 어느 정도인지를 간판매자가 감안하지 않을 때 이거 반대되는 선택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2번이잖아요. 네, 2번. 민우님 역시. 두 개가 대립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수준이 너무 몰상식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 수준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런 테마를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글의 중심 화제가 뭐예요? 광고죠. 네네.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개념 아십니까 혹시? 전제와 주지의 개념 아십니까? 주지요? 네, 전제와 주지의 개념은 뭐냐면요. 처음에 음악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음악 얘기가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음악 치료 얘기를 하려고 나와요. 민우님도 좀 어떤 아픔이 있었잖아요. 많이 여자한테 차이고 옛날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네. 그랬다면 음악 얘기 왜 한 거죠? 음악 치료 위해서. 음악 치료 얘기 한 거죠. 아, 광고 전체... 얘기 왜 했냐고. 광고 얘기 왜 했냐고 이미 문제 나와 있어요. 독점주의 얘기하려 한 거예요. 독점적 지위가 문제 두 문제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광고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 거니까 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광고를 통한 영향력 효과가 중요한 거예요. 효과가. 아, 뒤에 끄집어내 얘기하기 위한 전제인 거예요. 그래서 글의 관계가 전제 주제의 관계라는 걸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렇게 길게 썼을 때 네. 앞에 전제를 깔아주고 네. 뒤에 메인 핵심을 제시한다. 그렇죠. 원래 글은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신은 화제의 반응, 정서가 중요하거든요. 소설은 뭐냐면 산문문학은 인물의 성격, 심리, 태도예요. 네. 그걸 갖고 얘기해요. 보세요. 갯마을은 실은 연속되는 삶의 터전이에요. 그에 맞서는 인물들의 삶을 다룬다. 갯마을 사람들의 일상 구성하는 사물, 장소, 일등은 이들 인물들의 실현과 이를 극복하는 노력을 나타내는 서사 장소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갯마을은 삶을 지키라는 의지와 희망이죠. 인물들의 성격, 심리, 태도잖아요. 아~ 소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럼 자, 민우님 보세요. 이거는 어디서 만든 거예요? 고등어배가 돌아오지 않은 일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문에 있겠죠. 제시문에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섞었죠? 네. 이거 뒤에 있어요? 없어요? 보기에? 실현이 있죠. 신문은 마을 사람들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여기게 하는 네. 매개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심각하게 여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현? 실현이 연속되는 거예요. 실현으로 이어지고. 말 바꿔놓은 거예요. 예예. 예. 바다는 아는 데 실현을 주지만 맞죠? 네. 있죠? 네. 네. 생활의 방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삶의 터전이 생활의 방편. 같은 말이죠? 아... 이렇게 말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아, 또 말 바꾸기. 말 바꾸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 그때 절대 그대로 안 써요. 네. 자, 그 다음에 물옷을 입고 바다로 나가는 것은 삶을 지켜나가는 예순의 의지 있어요? 없어요? 의지 있죠. 있죠? 네. 도배는 아는들이 자신의 희망이 실현될 거라는 확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 희망을 갖고 자 보구나. 물어볼게요. 아, 자, 내가 대학에 합격할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내가 대학에 합격했으면 확신이 생깁니까? 희망과 확신은 다른 거예요. 아, 껌이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자, 이거 풀었어요. 그럼 가가죠. 그럼 A잖아요. A죠, 여기죠. 소설 방식. 간접 인용이에요. 바로 네. 그냥 답 나와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기억이 된 얘인데 이것도 앞에 읽어보면 이런 변화 때문에 나와버려요. 그래서 답이 앞에 좀 읽으면 2번이 됩니다. 네, 23번.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다 해결됐죠? 그러면 앞에 여기까지 읽었고 그럼 이 문제 해결해 버렸죠? 이 문제 해결해 버렸죠? 이 문제 해결해 버렸죠? 아, 다 극으로 바로 째는 거야. 네, 그럼 이제 이거 하면 시간 다 남아버렸죠? 안 봐도 되죠? 헐. 안 봐도 되죠? 이거 여기서 프로페서가 삐를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섹션을 줬어요. 섹션을 줬어요. 섹션을 와, 줬죠? 이것도 나눠서 선지 보기? 섹션 가서 보는 거예요? 끊어읽기? 와. 섹션 가서 보는 거예요? 섹션 가서 보는 거예요? 섹션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보면 됩니까? 제일 먼저 있는 게 14번이에요. 14번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속절 없는 거야.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네. 봤더니 어때요? 인물의 심리를 아무리 심정치 않아도 대사로 인물이 느끼는 위기감 맞죠? 그 다음 뭘로 가야 돼요? 15로 가야 되죠? 네, 신별로. 봤더니 이렇게 15, 16, 17 이렇게 나왔어요. 네. 16, 17 갔더니 어떻습니까? 비주얼 표현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발생한 상황으로 제작 자연의 위력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이 나왔죠? 와, 저걸 순서대로 18 바로 와요. 이렇게 봤어요. 한 번에 보고 하죠? 18 봤더니 상반된 의미 아니고 같이 힘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네. 상반된 의미니까 답은 2번이가 해결됐어요. 네. 그 다음에 남은 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21, 22 나왔죠? 네. 21로 갈 거예요. 자, 와, 이렇게 했어요. 이건 진짜 근데. 22 갔어요. 이렇게 했어요. 네. 네, 갑니다. 했어요. 21 갔더니 달려가는 상황은 기상학과 다급한 거예요. 22에서 혜순이 비틀거리면서 상대 오르는 것은 당몰시키는 의무감을 나타낸대요. 다급해진 속내를 보죠. 다급해진 1번이잖아요.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았습니까? 얘만 남았어요. 얘 3개만. 네네. 그럼 뭘로 가요 이제? 22, 25로 가요. 22, 와, 22까지 왔으니까. 22, 읽었어요. 왔으니까, 네. 25로 갈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요. 네. 나눠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D로 갑니다. 28로 갑니다. 여기 있죠? 네. 이랬어요. 이런 상황은 어때요? 지금 풍랑이 더 거세진 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마을 사람들끼리 싸운대요. 네네. 답은 4번이죠. 우리는 이것도 안 봤고, 이것도 안 봤고, 이것도 안 보고, 제한된 소리 마지막 안 보고, 네. 그때도 안 보니까 시간 왕창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문제 중심에. 네. 이걸 다 모아서 쓸데없이 읽고 있냐고요. 바보짓 하는 거죠. 이 문제가 진짜 어려웠다고 하거든요, 이 문제. 34번이요. 34였죠. 네. 이거는 왜 어려운지 알려드릴게요. 규형가를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공부 안 한 거예요. 각주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맞는 거죠. 네, 안 맞는 거예요. 각주 안 줬다는 것은 어려운 말인데 각주 안 줬다는 건 기본 작품이니까 너희들 이 정도 알고 알고 가야 있어야 돼. 된다. 네, 근데 몰라요, 우리 애들은. 그쵸. 공부 안 한 거예요. 예예. 예. 이런 걸 모르면서 시간 어떻게 빨라지냐고 어떻게 빨리 풀어 물어본 건 잘못된 거예요. 부용장이 뭔지 알아야 돼요. 침실의 휘장이에요. 정막하니 누구게 들려? 그럼 부용 침실이 정막한다는 건 뭐예요? 남편이 없는 거예요. 네. 남편이 없으니까 침실이 정막하죠. 네. 뭐 아무 뽀뽀도 못하고 부용장 정막이 누구게 들려야지 안 들려야 돼요. 들리고 싶죠. 이 누구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들리고 싶은 거죠. 들리소냐. 화자가 외부의 교감을 거부한 게 아니죠. 이걸 아는 건 2번으로 해야 돼요. 이걸 틀릴 게 뭐가 있어요. 이 문제가 전체 오답 중 1등이었어요. 그쵸, 맞아요. 그 얘기 뭐냐면 뒤질라게 공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34가 이번에 1등이 나왔죠. 네. 네. 그러니까 공부 안 했다는
절대적 표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문법 가볼게요. 월문법입니다. 문법 여러분들 언어함의 선택자 네. 분들에 대한 풀까지. 이거 틀리신 분들은 뭐냐면 이게 뭔 말인지 안 와닿았어요. 이거 인정, 이건 인정해요. 이게 뭐 말인지 안 알았어요. 네. 이렇게 섹션 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해서 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알잖아요. 네. 이거 음절의 끝소리 현상. 네네네. 그다음 이거 뭐냐면 이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네. 이거 뭐죠? 종성 절신 자음이 놓여 발음할 수 없으면 다른 자음으로 비슷한 음원 변덕이 일어나 가능해진다. 그리고 또 있어요.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단지 자음군 단순화. 기억나시죠? 네.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게 없죠. 국외 음화예요. 네. 상식이에요. 음절 구조와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자, 시험 시 뒤부터 나왔을 음절 끝소리죠. 네. 미음 밑에 비음화했죠. 비음화는 네. 관계 없으니까 음조 제약과 보관한 캐물이가 답이 2번이죠. 한번 이런. 끝났죠. 네. 이건 안전 기본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그냥 기본 문제인 거예요. 국화의 음원이 몇 개 있죠? 음원의 개수를 물을 때는요, 발음의 개수를 물는 거예요. 국화가 되는 거예요. 맞죠? 기억 이거 네 개죠. 그럼 요거 그 기본 개념 묻고 있는 거예요. 강과 복은 같은 음절이면 와 이거 까먹었다. 음원의 개수를 따질 때는 뭐 갖고 따진다? 발음 개수. 발음 개수. 아주 기본 개념을 묻고 있는 아주 쉬운 문제. 이런 걸 틀려놓고 이거 대학 가겠냐? 안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거 푸는데 이거 읽고 있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본 개념이 안 되는 사람? 이거 왜 읽어요 이거? 여기서 묻고 있는데 여기만 보면 되죠. 이 시간도 아껴야죠. 어허.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걸 왜 읽고 있죠? 이거 시간 아껴야 되죠. 이거 푸신 분들 반성. 근데 이게 뭐냐면 혼문장 견문장이거든요. 네. 오리가 안 나와요 시험에. 어?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안 나오니까. 이것도 재밌어요. 자 재밌어요. 보세요. 엄매 매체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쵸. 매체 그게 많아서 또, 네. 이렇게 있잖아요 민호님. 네. 제일 중요한 게 문제를 봐야 돼요. 문제를. 문제 매체의 먼저. 특성의 차이를 묻고 있거든요. 네. 인쇄 매체의 기사예요. 하세 마틴 뉴스니까 인쇄니까 예. 인쇄된 거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댓글 참여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네. 그런 게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부터 봐야 돼요. 잘 보세요. 카드 뉴스 보안 방향을 고려할 때 카드 A와 카드 B의 활용 방안이에요. 네. 그럼 카드 뉴스 보안 방향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아 똑같은 문제. 있죠. 그럼 보기에서 틀리게 하겠죠. 네네. 네. 그럼 이런 제시문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화자까지 갈게요. 와 이게 지금 이 방송이 게시판에 청취자가 담긴 글인데 방송 내용을 고려할 때 보기에 확인되는 청취자 듣기 바 요거에 대한 이해죠? 네. 어디서 볼 수 있다는 얘기? 보기로 가야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친구가 공유할 것 같은 의무감을 느껴서 부담이 됐거든요. 의무감을 느꼈다고 언급한 내용을 보니 자신의 고민을 나누어야 친밀감이 형성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답은 2번이에요. 한 문제 제끼고 갔어요. 얘는 어... 너무나 고마운 문제예요. 섹션을 줬어요. 나눠서.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3개 있어요. 여기서 틀릴 가능성이 크네요. 훨씬 높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보이네. 와. 바로 보이죠? 자, 화작 융합. 융합하면 그건 뭐 하면 돼요? 쪼개면 되지 않을까요? 분리하면 돼요. 자, 역시. 역시. 네. 뭐 어디서 만든 문제예요? 가. 가니까. 네. 문단 읽고 선지 보고? 문단 아니면, 읽고 선지 보고. 네. 그렇죠. 그렇게. 읽어가면서 풀면 되는 오케이. 거예요. 자, 자료 지식 문제입니다. 먼저 이거 하는 거예요. 아. 보기는 보고서의 초고를 쓴 학생이 초고의 A를 보완하는 게 이거예요. 네. 수집한 자료 활용 방안이죠. 네. 그럼 자, 틀리는 방법은? 자료 활용 방안을 선지에 왜곡한 거고 이거가 네. 아니라면 A의 보안, 이 A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99.9%가 여기서 틀리게 해요. 자료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료 활용 방안 적절치 않은 거니까 이 자료가 선택지에 왜곡된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기억이죠. 기억 먼저 하죠. 학교협동조합은 학교를 기반으로 설립한 경제조직이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은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거나 조합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공익을 위해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있죠? 네. 기관을 활용하여 조합원을 위한 체험활동비 지원이 조합원 복지들로서 협동조합의 수익금 사용법에 부합함을 밝혀 해결 방안의 근거로 제시한다. 해결 방안이 뭔지 모르지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조합원을 위한 체험활동비 지원이 네. 조합원 복지제도로서 복지를 위해 사용되거나 맞잖아요. 네. 수익금 사용에 부합하다는 거 조합원 복지를 위해서 맞는 얘기예요. 일단은 네. 그러니까 기억 활용은 자료에 왜곡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료 왜곡만 보는 거예요. 네, 디귿을 활용하여. 디귿이에요? 디귿은 이게 뭐예요? 몰라서 가입하지 않았어요. 알았다면 가입했을 것 거예요. 같아요. 네. 안내가 없었어요잖아요. 협동 매점의 수익금을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네. 협동 조합의 안내를 통해 협동 매점 이용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몰라서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안내해 줘 이거잖아요. 네. 안내해 주는 목적은 뭐라고요? 몰라서 가입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얘는 뭐라고? 수익금을 안내를 위하는 거 뭐라고? 불만사항을 해소해 주는 거로 아니잖아요. 아, 그 모르니까 가입하지 않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내는 가입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불만상을 써주는 게 아닌 거잖아요. 답은 4번이 되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과 장문을 몇 분 안에 끊어야 된다? 늦어도 적어도 10분 안에. 언매체 몇 분 안에 끊어야 된다? 8분 안에. 와, 가능합니다. 난 시간이 모자라잖아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난 시간이 안 모자란다 이렇게 푸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원래 그러면 이렇게 푸실 필요 없어요. 네. 아, 그분은 그냥 원래대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얘기했네요 오늘, 그죠? 예. 야,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2시간 동안 정말 폭풍같이 몰아치면서 방송한 저는 되게 오랜만인 했어요. 것 같아요. 네. 꿀팁을 또 주셨고, 네. 아, 선생님께서 지금 수업이 비대면만으로 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네. 뭐 명절에 특강이 네. 있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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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니까 제가 추석 특강을 매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 특강은 네. EBS 문학 작품 중에서 정말 출제될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별해서 네. 그 작품을 분석하고 네. 문학 작품을 푸는 방법, 시간을 줄이는 방법들을 4일 동안 강의하려고 해요. 네. 좋은 시간이 될 거고, 이거 찍어주고 이런 거보다 아, 민우님 팬들한테 이런 거 한번 얘기해주고 싶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라.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자생과 네. 1차도 함께 했고요. 네. 다음 마지막 수능 직전 2차전 네. 때까지 저희 잠깐 네. 이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네. 됩니다, 여러분들. 네. 네. 11월 중에 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